나는 1인 1역. 주번 열심히. 1인 1역. 사전 학급 운영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한다? 뭘 높이는 거? 소속감을 높이는 거야. 그 소속감을 높이는 최고의 장치가 바로 뭐다? 1인 2역입니다. 근데 1인 2역을 청소구역 배정하는 걸로 하지 말고 어떤 독특한 역할을 주시는 게 좋다. 이? 어디가? 넘어가? 자습시간 참여자 체크및 월별 분별되어 학급 카페에 탑재한 그런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 70% 이상 참여한 애들은 생활기록도 적어줬어. 왜? 500점은 되고 권력이 있는 매돌에 자기주도 학습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매돌에 할 수 이렇게 적어줬어. 경호팀장 해당이 담임으로서 신규 선생님들 특히 잘 들으세요. 이 담임으로서 제일 난감한 게 교실 안에 물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호팀장을 줘서 휴대폰 걸을 때 귀중품을 다 걷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관해뒀다가 종료 때 나눠주고 그리고 옵션 맡기지 아니한 물품은 뭐 하지 않는다. 책임지지. 아예 못을 봐. 그리고 혹시 잃어버렸으면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마. 왜냐? 미안하지만 선생님이 35년 동안 도둑을 한 번도 못 잡아봤대. 교실 안에 CCTV가 있어야 잡지. 분명히 심증이 가. 저 새끼가 교실 안에 들어갔다 나왔어. CCTV 잡혔어. 그래도 못 잡아요. 지문 채취도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또 지문 채취한다 그러면 또 다니는 일본은 채취해요. 아예 그러니까 이걸 예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조회 팀장은 아침에 교무실 학급하는 유인물을 가져와서 택배해 책상 위에 다 교탁에 내 것도 놔두고 그리고 뭔가 회신서를 얘가 다 걷어. 1번, 2번, 3번 그럼 이제 동료 평가를 합니다. 근데 동료 평가할 때도 역시 익명으로 해요. 사람 보고 판단하지 마. 역할을 보고 어떤 아이들이 얼마나 기회인지 생각하고 평가하라. 1번, 2번, 3번, 4번 중에 제가 담임할 때는 이 역할이 항상 1등을 했어요. 뭐가 1등했을까요? 1번째 경호팀장. 경호팀장. 검찰팀장, 조회팀장. 누가 맞추겠냐? 조회팀장. 선생님들이 지금 12월이라 감이 없지? 왜냐? 회신서 생각해보세요. 회신서. 아, 맞아요. 이거 회신서. 어려워. 거들 게 수십 장이야. 3월에. 지금 학년 만에 확실히. 근데 담임이 거들라 그러면 계기는 내가 있는데 얘가 거두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워 이랬죠. 감사 표시를 하면 제 역할인데요. 담임이니 뭐 이런 거 좀 쉽게 해야 돼.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서 불살라야 돼? 수업에서 불살라. 이 수업 생활지도 학급 운영은 날로 먹어야 돼. 그냥 애들 대대로 장난하는 애들 생활기록부에 조회 팀장으로서 교무실 학급하는 유무를 나누어주고 회신서를 거둠. 동료평가 결과 5점 만점에 4.27점을 받았음. 39명 중에 1위에 해당하는 등수임. 이렇게 써줬다. 그래서 저는 편하게 사는 고아 또 하나. 왜? 기말고사 끝나면 쫑알쫑알 써주는 거 있잖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생활기록부 사본을 주고. 그러면 애들이 성적은 비교를 하지 않지만, 쫑알쫑알. 넌 이렇게 많이 없어. 어? 나는 넉 장인데 넌 여섯 장이야? 날로 애들이
소속감이 생기. 소속감은 언제 생기냐? 공사를 해야 돼. 선생님도 평생에 교직에 있으시면서 어느 학교가 가장 내 학교다 싶었어요. 어떤 학교가 내가 열심히 한 학교. 그렇게 해서 통로로 준비 이력을 하십니다.